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을 충청북도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아래쪽에 위치를 한 청정지역 내 야외 풀장이 있는 짜임새 좋은 소형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매물 어떤 곳일지 좌측에 자료 둘러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 바로 월악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오늘 매물 여기인데요. 자, 오늘 매물 그러면 뒤편에서 반대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죠. 네, 면사무소 소재지 아래쪽에 다 있고요. 네, 생활권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망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 산세가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컷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본 컷입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등산로는 요렇게 해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월악산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계곡도 쭉 있고요. 네, 뭐 계곡도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가까이 가볼까요? 네, 바로 오늘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여기 주차하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올라오시면 이렇게 네, 넓은 데크 공간도 있고요. 이쪽도 데크 공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야외 풀장이 여기 있는데요. 온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아주 짜임새 있고 좋습니다. 내부도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 네, 왼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데크 공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온수 사용한 조그만 또 풀장이 또 따로 있어요. 데크 그리고 야외 풀장 이렇게 공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창고에서 본 경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는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량은 이쪽에 주차하셔도 되고요. 차량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또 주차하실 공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주차도 다 가능하고요. 일단 올라오시면 아주 시원한 전망들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매물, 자, 그럼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847번이 되겠고요. 면적은 462제곱미터입니다 건축 면적은 80.8제곱미터고요. 지목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은 두 개고요. 화장실 하나.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2009년 12월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층수는 1층이고요. 방향은 서향입니다. 이건 거실 주창 기준입니다. 상수도 그리고 기름보일러 난방 주차 대수는 한 대. 아래쪽 가시면 뭐 바로 주차 몇 대도 하실 수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즉시. 자, 특장점 보시면 월악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 청정지역에 위치한 충북 제천의 전원주택입니다. 야외 풀장 온수 사용 가능하고요. 또, 안쪽에도 또 조그만 풀장도 있습니다. 야, 짜임새 있는 내부구조. 현재는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등산로와 계곡으로 여름에는 여기를 그 민박으로 짧게 운영을 하신대요. 그리고 짭짤한 수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독채로 빌려주시는 거죠. 네. 자, 면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는데요. 학교, 마트, 관공서 등 편리한 생활권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계곡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자, 금매가는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해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 그리고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오늘 매물의 주차장이 되겠고요. 주차장 통해서 여기 올라가는 조그만 또 진출이 할 수 있는 소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위에 오늘 매물인데요.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한국영상 앞선 브리핑으로 경계나 이런 거 짚어드렸고요. 자,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그렇게 경사가 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돌로 이렇게 쑥쑥 싹 쌓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자, 데크 아래쪽도 보시면 철제로 해서 완벽하게 또 해놨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계단이 있습니다. 목재 계단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은 밤에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겠네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이제 마을의 최상단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을 풍광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뭐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가 제 안쪽입니다. 데크가 굉장히 많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 아래쪽 앞쪽에도 데크가 시원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천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시공해 놓기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그 야외 풀입니다. 온수도 사용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냥 여기 오시면 많은 분들 여기 또 즐기시고 그리고 가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여린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수 풀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요. 자, 요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역시 뭐 조금 전 보셨습니다만 철제로 공사를 딱 해놨어요. 철골로. 그래서 철골 공사를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쪽 데크 부분은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매물 안쪽에 이제 보일러실 있는 공간인데 이제 안쪽에서 잠시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쪽에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지금 그 산이 굉장히 이쁜 산이 많습니다. 바위산인데요. 여기 이 바위산은 출렁다리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예.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여기 데크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안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동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지금 여기는 한철 있죠? 여름 성수기 때 그냥 그 홍보를 통해서 펜션, 네, 민박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또 이렇게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 용도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뭐 매수하신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세컨하우스 정도로 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 평상 이런 거 다 보셨고요. 자, 이제 내부를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 뭐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내부 궁금하실 텐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 쪽입니다.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신발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중문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자, 중문을 통과했어요. 중문 통과하시고 나면 괜찮습니다. 꽤 넓고요. 좋아요. 자,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거실이 있어요. 거실 앞쪽에는 다용도 공간으로 해서 뭐 그 온수 풀장도 있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앞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안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큰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
그 바로 옆에 욕실이 있고요. 냉장고 옆에 오른쪽 방이 있죠. 여기 큰 작은 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방이 두 개죠. 욕실은 하나고요. 주방과 거실, 다용도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면적이 적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주방이 또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뚫려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치하고 이제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거실이에요. 거실 보시면 한가운데 이렇게 이게 난로인데요. 이게 뭐죠? 펠렛인가요? 펠렛 보일러인가요? 예. 여튼 깔끔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열도 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가운데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매물은 일단 기름 보일러 난방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정 보시죠. 꽃무양이 화려하게 술을 놓고 있습니다. LED 조명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네. 데코 타일입니다. 데코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고. 자, 지금 돌침대나 이런 것들을 위치를 잡고 있고요. TV, 네, TV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창이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멀리 전망을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 볼게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이 지금 있는데요. 여기 바닥 난방이 들어옵니다.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지금도 따끈따끈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온수를 사용하는, 네,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 여기서 또 수영하면서 놀 수 있도록 불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쪽은 이제 비바람 들이치지 않도록 해놨고 바깥쪽 데크 쪽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얘 지금 보니까 뭐 말처럼 생겼나요? 모양이 이쁘네요. 네. 자, 계속 갑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죠. 자, 안방에 침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침대 들어와 있고 침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벽지 이런 것 한번 체크하시고요. 여기 이제 장롱을 넣으셔도 되겠어요. 이쪽에다가 헹궈 말고 붙박이장을 하나 쫙 맞추셔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이쪽 뒤쪽에도 하셔도 좋고요. 이쪽에다가 하셔도 하고 침대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공간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주방 쪽입니다. 주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드 컬러의 상하부 원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LPG 가스레인지 네, 취사합니다. 그리고 개수대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근량이 돼 보이죠. 예, 요즘 이런 거 잘 안 쓰시잖아요. 교체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수하신다면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자,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 자리도 아주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진짜 넓은데요. 예, 이쪽 공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활용 방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이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깔끔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선반도 있고요. 세탁기가 이쪽에 나와 있군요. 네. 관리 잘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은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공간이 넓습니다. 자, 뭐 이동형 욕조 같은 거 넣어놔도 되겠고요. 깔끔하네요. 면적이 넓어서 진짜 뭔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 자, 지나가 볼게요. 자, 여기가요. 자, 이렇게 보일러실, 네, 기름 보일러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 공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예. 네. 자, 그리고 바로 옆쪽, 이쪽은 이제 바로 옆집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간은 온전히 우리 공간이에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그냥 창고 공간처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방이 하나, 작은 방 하나 있습니다. 요거, 아, 요거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소파를 너무 큰 걸 갖다 놓으셔서 그래요. 소파를 좀 작은 걸로 바꾸시면, 이 소파를 저쪽으로 옮기시면, 돌침대 있는 쪽 있죠? 이쪽으로 옮기시면, 이쪽 공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지금 소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공간도 한번 보실까요? 자, 요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쪽 공간도, 선반이라 이거 놓으셔도, 오, 안방 못지않게 사이즈가 큰데요? 네. 요렇게, 오. 뭘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꽤 큽니다. 서재처럼 꾸며 놓으시긴 했는데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예. 괜찮네요. 이쪽을 안방으로 써도 되겠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이쪽에다가 그 뭐죠? 붙박이장 이런 거 넣으셔도 되겠고요. 장을 넣으셔도 되겠고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자. 자, 햇살이 있는 이곳에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곳, 네,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충청북도 제천. 물 맑고, 공기 좋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찾아주시는 곳이 여기 제천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하는데요. 오늘 매물은 일단은 야외 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풀을 여름 성수기 때는 이제 손님,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민박을 놓아가지고 수익도 가져가시는 그런 구조로 해놨습니다. 매수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직접 다 쓰셔도 돼요. 예, 세컨하우스, 주말하우스 쓰셔도 좋고 뭐 주거를 위해서 들어오셔도 되겠어요. 네,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데크가 정말 좀 마음에 드는데요. 자, 오셔서 등산도 하시고요. 건강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